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충모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부터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되어 지원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 소녀 가정, 조성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동안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원이 되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되는 중증 장애인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 소녀 가정, 조성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게 됩니다.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을 살펴보면요. 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A형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가형은 월 374,400원이 지원이 되겠으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나형은 351,94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27시간 서비스가 지원되는 B형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가형의 경우는 408,560원이 지원이 되겠으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나형의 경우는 395,93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40시간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C형의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월 62만 4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이나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기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이 되던 것이 2022년 2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지원이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